자, 우리의 국민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 게임주 NC소프트의 주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99만 7천원. 정확히 10만원에 갔다가 지금 하염없이 밀리고 있거든요. 꽤 많이 밀렸어요. 75만원까지 밀렸습니다. 야, 이게 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NC소프트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NC소프트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게임 업계에 최근에 2010년도부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PC 시대고, 첫 번째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2016에서 2016년 사이에. 그래서 중국에 진출해서 대박난 기업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던파 같은 애들, 넥슨 같은 애들이 등장을 하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가 중국으로 간건 아니니까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옵니다. 모바일이죠. 모바일의 기회가 오는데 NC소프트가 모바일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타면서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대박날 줄은 몰랐거든요. 전 솔직히 이거 자동사냥하면서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실 줄은 잘 몰랐는데, 실제로 그걸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잖아. 우리가 컴퓨터보다 더 쓰더라고. PC만큼은 안쓸줄 알았는데 그걸 더 쓰면서 모바일에 대박이 나면서 NC소프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 기회가, 1번은 PC는 대부분 지나가는 거니까 2번과 3번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한국 게임을 받아주질 않아요. 게임 판호가 안 나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넥슨 같은 경우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내서 마치 리니지 모바일처럼 중국에서 빨대를 꼽아야겠다라고 냈는데, 무려 6천만 명이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이게 하루 전에 연기가 됐어요. 물론 이유는 뭐 게임 과몰입 장치 보안이라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중국 정부가 어쨌건 뭐가 됐던 간에 퇴짜를 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게임 업체의 불만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대박나고 있는 중국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화제죠. 원신이라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못 들어보셔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3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바람의 날에 연을 제쳤다. 대단한데? 보면 이거예요. 저처럼 그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은 이 그래픽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그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이죠. 어디서 그 많이 그 본 듯한, 그 왠지 커다란 건물들 그렇게 휘두르면서 여기 뛰어다니면서 뭐 엉덩이 때리고 막 잡아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뭐 마왕성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이 게임이 그렇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핫하대요. 게시판에 가도 많아요. 뭐가 많냐, 중국 게임이다 보니까 백도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말이 많고요. 물론 뭐 당연히 없다 그러죠. 당연히 백도어 같은 거 없다고 지금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근데 우리 게임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뭐 5위, 10위, 14위 이렇게 쭉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야, 문을 닫았잖아. 중국은, 야, 문을 닫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걸로 물론 얘기를 하지만은, 감히 중국에다가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은 영원히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들 꾹꾹꾹꾹 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랑 비슷하죠. 구글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쫓겨났어요. 중국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구글만 폐쇄했냐? 그때 만리장성 방화벽 산다 그러고 중국이 다 쫓아내가 고 그때 기억나시지만 페이스북 나왔고요, 트위터 나왔고요, 유튜브 아직도 안 되죠? 중국 유튜브 아직도 안 되고, 구글도 나왔고요, 왓츠앱도 나왔고, 슬랙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가디언 차단돼 있고, 로이터,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워싱턴, 워싱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다 막았는데, 그 막는 거는 그래도 자기들 나라니까 막는다고 할 수 있어도, 문제는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들을 밖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면을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이 굉장히 다 차지하면서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됐고, 굉장히 거대 기업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게임들도 야 막아놓고 나오면 어떻게 해 막아놓고 이런 게 일단 불만이 되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발 그룹 발신 굉장히 약해진 데다가 모바일도 이제 슬슬 2분기에 이게 사실은 주가 빠진 게 큰데, 리니지2 모바일 매출액이 좀 줄었어요. 물론 이게 1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가 2분기에 이렇게 줄은 거긴 한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CFO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일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옥석만 남는 과정이란 거죠. 서서히 채를 치기 시작했다. 전 이런 말로 들렸는데, 이 채에서 저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게 이 아래 미랄이 돼서 빠지고 이만한 이 바위이신 분들만 이렇게 남는, 뭐 당연히 있는 작업이니까 이제 그런 작업이 시작됐다. 뭐 이런 걸로 들리고, 대규모 업데이트 이럴 때는 또 항상 하는 게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한번 미랄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고, 사업 강도를 좀 조정하겠다, 조금 더 빡시게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물론 N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했다가 크게 올랐다가 이제 안정화되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건 새로운 IP를 기대해서 NC 소프트가 새로운 IP 뭐 블레이드 소울 2, 아이온 2, 트릭스터 M 뭐 이런 게 뭐 잘 돼서 또 뭐 주가가 오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NC 비전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쪽에 굉장히 클 줄 알았어요. 불소 2, 아이온 2 멋지잖아. 잘 만들면 또 이제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NC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보면은 NC의 비전이 AI에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AI 연구인력이 150도 200명이 아깝대요. 게임 기업이 아니고 이제 기술 기업으로 가겠다. 그렇지. 게임 AI를 병합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그 넷마블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다 AI를 넣어서 뭐 해킹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작업자를 막는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AI처럼 대응을 해서 뭔가 실시간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이런 소린 줄 알았는데, NC소프트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게임 자체에 쓰이는 AI 기술 개발도 하는데, 그걸 넘어서 기타 산업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AI 원천 기술 확보가 주요한 목적이다.
야, 꿈과 비전 보소. 야, 진짜. 잠깐만. AI 원천 기술 확보가 이게 삼성전자가 하는 말이 아니죠. NC소프트가, 와, 이거 10년 전부터, 2011년부터 저 AI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200명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야, 이게, 잠깐, 너 게임 회사잖아. 기술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 상반기에 그걸 위해서 투자한 R&D, 연구하는 비용이 상반기에만 2274억. 1년에 5천억을 낸다는 건가? AI 원천 기술 확보를 하겠다. 야, 진짜 뭐라 그럴까, 이 그 웅장함이라 그럴까. 자, 그래요? 그래, NC소프트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야, NC소프트보다 돈을 더 많이 넣는 데도 있어요. 넷마블은 상반기 연구개발비가 2400억이야 이거 게임개발비인가? 그랬더니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AI 레볼루션 연구센터를 넷마블도 2014년부터 유지하고 있어서 AI를 인공, 여기는 그래도 게임과 접목을 시도한다 이런 말이 많아서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 업적 R&D 비중 탑5를 보니까 1위는 네이버.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네이버인데 게임 기업들이 넷마블, NC소프트, NHN. 아, AI를 해서 위에 있는 애를 넘어서 IT 기업으로 가겠다.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의 이 꿈과 비전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넷마블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게임 회사가 아닌 AI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 야, 너무 웅장한데. 지금 당장 불소2 잘 만들겠다 이런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불소2 잘 만드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부가 다르겠죠. 1기는 PC, 중국에 보너스 한번 있었고 뿅뿅뿅, 2기 모바일로 대박 났으니까 3기는 AI로 간다. 우리는 AI로 가겠다. 그럼 요즘에 그것 때문에 NC소프트가 증권회사를 만들어요. KB증권하고 손을 잡아서. 왜냐? 인공지능 기반 투자 증권사를 만들겠다. 정말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2019년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 NC소프트가 AI 연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개선이 아닌 혁신이다. 현재에 비해서 두세 배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10배, 20배 이상의 혁신을 원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필요 없단 거죠?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아, 이런 고고한 위치로 한 방에 로켓 점프를 하는 걸 원한다. 10배, 20배 이상의 혁신을 원한다. 긴 기간 연구 투자되는 AI 분야에 정답이 없는 문제를 찾아서 여기로 가고, 그 가능성이 NC소프트의 경쟁력이다. 요 가능성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X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요 가능성이 NC소프트의 경쟁력이고, NC소프트의 뭐 주가를 좌우할지 모르겠지만 경쟁력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게임 잘 만들겠다, 뭐 이게 경쟁력이다, 이게 아니라 10배 수배 커질 수 있는 AI에서 가능성을 찾겠다는 건데, 오랜만에 우리 AI를 잠깐 한 5분만 봅시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AI라는 게 어떤 원리가 있는지.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X1, X3까지 넣고 Y라는 값이 나오는 여기를 찾아주세요라는 게 AI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넣었을 때 Y가 아니라 Y1로 나오면은 AX 플러스 B라 그랬을 때 A값을 계속 바꿔보면서 Y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A값을 무한대로 돌려서 마침내 Y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가중치를 주죠. 몇 점짜리인지를 해서 7점짜리인지 8점짜리를 해서 심화학습을 시켜서 결국에 A값을 찾는 무한 노가다를 돌리는 게 옛날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A1, A2, A3에서 AZ까지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노가다가 AI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AI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약간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지금까지 왜 별다른 게 없냐? 첫 번째는 일단 저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 앞에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누군가 넣어줘야 돼. 근데 생각보다 컴퓨터가 멍청해서 이 데이터를 잘 넣어줘야 돼. 그냥 막 넣어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자원이 많아. 이게 소위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다 우리가 넣는 거에 대한 답을 가져와. 이 넣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는 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 데이터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고 굉장히 편향되거나 아니면은 그 범용성이 낮죠. 투입된 데이터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결과가 불확실해. 무슨 소리냐면은 AI가 어떤 문제를 내서 답을 줬을 때 이 답을 믿어야 되는가. 자, 이겁니다.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우리의 AI가 우회전이래. 사람이 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회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야, 이거야. 사람이 일로 뛰고 있거든? 근데 여기 AI에서 우회전하라고. 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오고 있잖아. 우회전하래. 아닌 것 같은데. 직진을 해야 됩니까? 우회전을 해야 됩니까? 야, AI가 뜨는 거야. 99.9997% 확률로 우회전. 네가 직진을 하면 망할 확률이 99.7%. 뭐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직진하면 사람 칠 확률 99.7%. 우회전하면 안 칠 확률 99.7%. 아, 내가 보기엔 여기 사람이 걸어오고 있거든?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AI가 하라 그랬을 때. 이거 왜냐면 판단을 못 하거든. 얘가 도대체 왜 우회전을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깜깜이잖아요. 깜깜이. 여기 안에다가 넣고 이것과 이거는 있는데 이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엑스박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최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그전까지 우리의 과학은 연역적인 과학이었거든.
이론이 있었어. 이론적인 근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 O다, X다 했는데 AI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AI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서 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지금의 AI는 지능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패턴을 이런 패턴 저런 패턴인 거를 인식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조금만 바뀌어도 고양이를 잘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은 AI가 개를 넣으면은 인식을 못해. 어떤 게 개냐는 거. 아니 이거 고양이가 어떤 게 고양이인지 어떤 게 사람인지 판단하는 게 거의 100%면은 어떤 게 개인지 사람인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일종의 특정한 패턴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60살 된 어르신한테. 이 버섯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60살 된 어르신이 야 내가 22살 때 그거 먹다가 죽을 뻔했어. 그럼 안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먹으려다가. 어르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서른 몇 살 때. 근데 요즘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30억 번 반복했잖아요. 이 AI는. 30억 번 반복하신 현자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버섯 어때요? 그러면 30억 번을 내가 먹어봤지만 살아있다. 아니면은 22억 7,080만 번째 내가 죽었다. 안 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독버섯이냐? 그거는 모르지. 그 버섯 안에 뭐가 문제가 돼서 뭐가 그건 우리 현재의 과학의 연역적인 방법이고 그딴 건 없어. 그냥 먹으면 죽는 거야. 왜냐면 나는 30억 번을 반복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 어떤 복잡한 패턴을 반복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이씨 이게 뭐야 이게 30억 번 반복한 거잖아 이게 과연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한 너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갖죠. 또 아까 전에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 데이터를 라벨링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에 이 데이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여기다가 이 복잡한 뭔가에다가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가치가 오릅니다. 이게 아무나 안 갖고 있거든. 생각해보면 우리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기업들이 어디냐? 이런 데죠. 아마존 당연히 많겠죠. 우리가 전자상거래 하는데. 애플 야 세계 애플 기계 몇 개가 15개라죠. 15개. 15개가 나와 있는데 구글은 당연하고 맨날 검색하는데 페이스북은 전 세계 메신저 꽉 잡고 있잖아. 이런 데들은 데이터가 있는데 저기에 넣을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데이터가 석유다 데이터가 돈이다라 나오는 게 AI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이 굉장히 물음표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 기업이에요. 조금 이따 등장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음표를 띄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밀리거든? 아니 이게 등치는 큰데 데이터가 정말로 이게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퍼스트를 넘어서 아예 클라우드에 올인을 한다? 아니면 얼마 전에 가입자 4억 명을 위한 링크드인 31조 원 믿기지 않는 가격에 사잖아요? 이런 걸 왜 살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저 데이터 경쟁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쟤네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야 30억 번 반복한 현자님이 AI인데 그럼 우리는 그거 말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 옛날에 나왔지만 범용 인공지능 AI 야 그런 거 말고 무조건 패턴 맞추게 하는 거 말고 뭔가 인간을 뛰어넘든지 인간처럼 범용 쪽으로 생각하는 거 개냐 고양이냐 호랑이냐를 아예 다 어디에 넣던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를 원하거든? 그런 지능을?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과연 저 심층합 발전을 해서 정말로 어떻게 됐든 많은 걸 돌리면 저런 범용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30억 번을 반복한 게 지금 현재인데 만약에 3천 경번을 반복한다. 야 그러면은 이게 범용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을 할 것인가? AI 이렇게 해서 야 드디어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노라 옛날에 무슨 소설 보면 있죠 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 30억 년 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 우주가 탄생하고 다시 반복한다 뭐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아이작 아시모프인가 하여튼 뭐 그런 소설이 있는데 정말 뭐 이런 애가 등장을 할 건가 이걸 무한 반복을 하면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있어요 사실은 이 경쟁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경쟁이 많지만 이 원천 기술이 정말 되면은 누가 될지 모르죠. 이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냥 워낙에 이건 많으니까 수천 개가 있겠죠. 아예 모듈화하자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호화하자 모듈화하자 이 가운데다가 그런 연산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뭔가 모듈로 만들면은 이 안을 조금 더 범용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람 뇌를 베끼 사람 뇌를 어떻게든 뭔가 뭐 뇌에 과학해서 뇌를 어떻게 모사해서 뭐를 만지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쭉쭉 나오는데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이건 그 다음 얘기니까 뭐가 됐던 간에 정말로 여기다가 나의 원천 기술을 여기다 넣을 수 있으면 정말로 대박이 되겠죠.
저는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범용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30억 번 반복한 패턴의 현자 AI면은, 야, 이건 되지 않을까? 뭐, 씨, 뭐, 3천 경인지 300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게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론 뭐, 다른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르겠지만, 야, 자율주행은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런 범용 인공지능, 마치 인간처럼, 여러 군데 범용성을 갖춘 인공지능이 출현한 시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이점이라 그러죠. 만약에 이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곧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공지능이 등장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정말로 그랬을 경우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인간을 넘어가는 초인공지능 스스로 드디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지능이냐? 아, 이건 이제 도덕적인 문제로 넘어가. 얘는 지능인가? 정말 인텔리전스인가? 라는 뭐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패턴 반복도 물론 굉장히 파격적이겠지만, 정말로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저걸로 넘어가게 되면은 AI의 혁명은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뛰어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의 이제 근거되는 게 저기서 저기로 만약에 넘어갔을 때, 저 원천 기술인가 뭔가 나왔을 때, 저걸 뭐 2040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고, 2050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저걸 넘었을 때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2020년대에 지금 불고 있는 바람에서 메가 트렌드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다 좀 녹아 있지 않나. 첫 번째가 저 AI를 향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항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전에까지 시컷 얘기했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AMD가 자일링스 인수 협상을 해서 34조 원에 산다, 엔비디아가 저렇게 뭐 큰다, ARM을 갖는다, 뭐 무케시가 지오라는 데를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 데이터를 차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데이터 기업들이 뭐 데이터를 모은다는 자체가 저 AI에 요즘 뜨는, 사실은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기업들을 봐도 대부분 저기에 발을 안 담그고 있는 기업들이 없으니까, 데이터 기업들이 대부분이니까, AI라는 게 첫 번째 또 그쪽으로 가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인, 플랫폼의 방법인 메가 트렌드의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주제가 될 텐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이게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1980년대, 1990년대 있었는데,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기에 얽혀진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게 변하고 있죠. 우리 제조업도 그렇고, 물론 뭐 배터리 이런 거 너무 당연하고, 테슬라 이런 거 너무 당연하고, 그런 걸 넘어서 이게 과거와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과거에도 물론 문제 있었죠. 이렇게 되는 이 근처가 여긴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2020년 이 언저리가.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가 이쪽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